XSFM입니다. 학구적인 정치 탐방 시사 아카데미. 오사카에 갔어요. 꼬치집들이 다 맛있습니다. 아 물론 오사카는 그냥 아무데나 문 열고 들어가서 맛없는 걸 찾기가 좀 힘듭니다. 큰 꼬치집에는 메인 형님이 있어요. 꼬치 뒤집는. 생각합니다. 매일 저녁 저렇게 많은 연기 앞에서 일을 한다고? 폐질환이 생기죠. 뱃속에 무슨 일이 생겨도 산재예요. 네. 예. 그래서 재밌는 건 우리나라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직업성 손상, 이게 이제 산업재해죠. 직업성 손상이나 질환 모두 이제 산업재해인데 네. 직업성 손상이나 질환으로 인한 이제 사망률, 우리가 이제 늘 뉴스나 이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워낙 산재 사망률이 우리나라가 OECD에서 1위다. 평균 이제 사망 만인율이라고 하는데 뭐 사망 만인율. 예, 뭐 자세한 거는 뭐 따로 이제 설명을 할 거고 우리가 이제 1.59 정도 돼요. 2014년 통계니까 지금 좀 변했을 텐데. 네. 독일이 0.2, 뭐 호주 0.21, 뭐 멕시코 1, 스웨덴 0.15.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섯 배에서 뭐 스웨덴 이런 데에 비하면 뭐 10배 정도 많이 죽는다는 얘기잖아요. 산업재해로. 아,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이게 직업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 예. 그게 이제 확인된 게 공식 통계가. 우리 10배, 뭐 5배에서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서양과는 비교도 안 되게 높습니다. 예. 이게 네. 이제 우리나라의 심각한 이제 산업 문제죠. 그러니까 사람이 죽은 거는 은폐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산업 안전과 업무상 어떤 안전 이런 것들이 약한가. 이 아까 얘기했던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제 요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아, 지금 저 예, 소장님의 그 원고 중에 표가 하나 있는데 부상 만인율이 있고 사망 만인율이 있는데 부상 만인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한국이. 우리가 독일의 거의 스웨덴보다 낮아요. 스웨덴보다 낮아요. 그래 이게 의심이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이 죽는데 네. 5배에서 10배 많이 죽는데 사망하는 확률은 되게 높은데 부상당하는 확률은 상당히 낮아. 부상 확률은 5배 낮아. 이게 무슨 일격필살이라는 소리냐. 예. 그렇지. 우리는 일격필살의 사회에 살고 있는가. 그럴 리가 없잖아 사실. 그렇죠. 사실 사망을 그만큼 5배에서 10배 한다면 네. 부상은 숨기고 있는 거죠. 숨기고 있는 거죠. 더 네. 많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이 부상과 이제 질병, 죽지 않는 질병, 죽지 않는 부상은 똑같이 5배에서 10배가 원래는 될 텐데. 불과 지난 정부까지만 해도 관에서 그런 광고를 내고 그랬었잖아요. 가짜 산재 등록하지 마라. XSFM입니다.